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효성 OMB입니다. 효성 OMB 어제에도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최근에 역시 뭐 식량 또 곡물과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오늘은 상승하기 힘들 것이다. 역시 고평가되어 있고 실적도 별로가 뒷받침되어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과연 효성 OMB 오늘 상승할 수 있을까요?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효성 OMB를 봐야 되는데 뭐 이게 사실 뭐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오늘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다. 먼저 유 대표님 네, 좀 설명해 주실까요? 뭐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뭐 급락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네. 뭐 어쨌든 지금 평화의 기운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좀 조금 흐름이 좀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은 꼭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라고도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최근에 보시면 농산물이라든지 뭐 원자재, 뭐 유가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좀 급등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과민하게 반응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중장기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뭐 지금 뭐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상 기온 이런 부분들은 지금만 생각 발생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이 됐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더 강화가 되면서 그 농산물 관련해서 생산이 계속 둔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수요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그 농업 그 비료 업체라든지 농약 관련된 업체들은 대부분 좀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생산이라든지 그 판매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반대로 그 이상의 성장성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수출을 엄청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제한된 흐름 시장의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단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좀 거품이 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다고 해서 실적 영향을 미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 OMB에 대한 유창희 대표님 의견 들어봤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패턴 보니까 이럴 줄 알았나요? 네. 네. 장중에 거의 상한가 들어갈 듯이 하다가 다 빠졌네요. 네, 빠졌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이 좀 빠르다. 네. 에그플레이션 일단은 모르겠고, 예, 러시아는 물러간다. 뭐 이런 분위기 같고요. 네. 거기다 이제 회사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도 농협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유기질 비료 쪽에선 알아주는 회사죠. 그런 쪽에서 보니까 회사 내용도 친환경 관련된 비료 쪽으로는 되게 강자인 것 같습니다. 네. 유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유박이 네. 뭐죠? 무슨 호박 종류가 아니고요. 네. 네. 깻묵이라고 합니다. 깻묵? 네. 깻묵, 뭐, 퇴비, 미생물로 친환경 소재로 이용을 해서, 어떤 비료를 만든다. 비료를 만든다. 네, 이런 쪽은 괜찮은데, 실적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 시총이 8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지금 또 성수기로 다가오죠. 저희가 그쵸. 알고 있는 농번기. 그쵸,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1분기 때 매출 낸 걸로 거의 다 모든 실적을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네. 기대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약간 오버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도 그렇게 싸지는 않다라는 네. 관점들로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효성 OMB가 어제 급등세를 장중에 보여줬다가 조금 많이 되돌리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뭐 두 분 다 효성 OMB가 뭐 나쁜 회사는 아닌데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오늘 또 간밤에는 러시아 쪽에서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완화되는 느낌이 이 코멘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공통 두 분으로 주셨습니다.